지리산 무쇠소 고산당 회원대종사의 연결식과 다비식이 지난 27일 쌍계총림 쌍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과 쌍계총림 방장을 역임한 고산당 회원대종사는 사부대중의 배웅을 받으며 꽃잎 흩날리는 날 지리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봉득 기자입니다. 13살이 되던 해 득도해 기도와 정진을 쉬지 않고 오로지 경과율을 연구해 경률론 3장을 습득한 고산당 회원대종사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쌍계총림 방장 고산당 회원대종사의 연결식과 다비식이 27일 쌍계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은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세민 대종사를 비롯한 전현직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종회의장 전문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해 고산당 회원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고산대종사는 성교율 3장에 모두 투철한 안목을 갖추신 분이라며 수행정진으로 대종사의 가르침이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언제나 멈추지 않는 봄년처럼 손난에서 돌아가던 큰 염주가 이제 큰 스님을 따라 적정부동의 경계에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남겨주신 염주는 저희들에게 수행과 전법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무언의 부촉일 것입니다. 조계종 총정예야 진재법원 대종사는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성진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고산당 회원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강령전에 운문 삼전어 진미 법 공양을 올리오니 잘 받아 간직하시어 역겁에 매하지 않고 진리 삼매낙을 누리소서. 사부대중은 강사이자 율사, 선사였던 대종사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속한 사바에 조계선종을 드날리길 기원했습니다. 스님의 수연행기는 이문자제하였습니다. 역임인 대중의 비혼을 저버리지 마시고 납자의 본분을 지키더라고 주상같이 엄하게 말씀하시던 큰 가르침을 이제 들을 수 없는 저희 후학들은 가눌 수 없는 큰 슬픔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분도를 대표해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은사스님의 가르침과 쌍계총님의 가풍을 이어 수행정진함으로써 바른불교를 이루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결식에 이어 사부대중은 일로왕범과 만장을 앞세우며 쌍계사 연하대로 법구를 이윤하고 거화의식을 통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고산당 회원대종사의 49제는 29일 쌍계사에서 초제를 시작으로 부천서광사, 부산회원정사, 통영연화사에서 봉행되며 5월 10일 쌍계사에서 막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